밤이 되니까 강풍과 폭우가 휘몰아쳤습니다. 만약에 낮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저체온증으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뻔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낮에는 제가 주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암벽을 바탕으로 이제 쉘터를 구성했죠. 아주 싸구려 만 원짜리 그냥 반밖에 가려지지 않는 비치 텐트와 그다음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렸던 미군 은박 매트죠. 은박 매트 저렴한 은박 매트를 제가 늘 챙겨 다녔었는데 그곳을 이용해서 비에 취약한 이 텐트의 구조를 보완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바람과 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냐면 낮부터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어서 주변 뭐 재료, 돌 같은 것들 이용해서 쉘터 좀더 보강하고요. 그다음 이 암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제가 가진 자원을 응용해서 혹시 모를 비바람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저체온증을 대비해서 주변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 그다음 떠내려온 나무 토막들을 이제 모아뒀었습니다. 그리고 젖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해뒀다가 최악의 경우는 저걸로 이제 불을 피우겠다. 그렇게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별도로 돌들을 이용해서 화덕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덕을 구성해서 설사 비가 많이 내리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고 그다음 돌이 되어져서 비상 상황에서 돌을 화팩처럼 쓸수 있게끔 돌을 이용한 화덕을 구성해서 밤에 불을 피울 준비를 했었고 실제 기온이 너무 떨어지고 제 스스로도 추위를 많이 느끼고 당시에는 이 보온 장비를 충분히 챙기지 않았었습니다. 굉장히 미니멀하게 야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을 피워서 준비된 화덕을 또 가동해서 체온조절을 하면서 밤을 보냈던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계속 비가 내리는 상황이고요. 암벽 자체가 방풍 벽, 그러니까 열을 반사시키는 반사 벽 역할도 해줬던 상황이고, 입구 쪽에는 돌을 이용해서 화덕을 구성하고, 좀 젖어 있는 나무도 건조시켜가면서 불을 피워 체온 유지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옷이 다 젖어가지고 결국은 바지도 다 벗고 옷도 다 벗은 상황이라 사실 좀 불이 없었으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었습니다. 만약에 반초이라든가 여분 옷을 더 챙겼더라면 또 핫팩 같은 걸 챙겼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에서 어떤 자연재해 또는 기상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기본적인 체온유지와 관련된 응급처치와 관련된 물품을 잘 챙긴 것은 사고 예방에 정말 중요한 생존의 기술이 됩니다.